엄마 집에 가서 엄마 집에 현금 좀 두고 있니? 언니랑 저 많이 훔쳤어요. 더 이상 훔치면 안 돼요. 어릴 때 많이 훔쳤어. 들켜서 맞았어요. 들켜서 맞았어. 한 번 더 맞아. 너의 똥자백 얘기 올라와. 훔쳐. 많이. 어떤 마음 보려고? 애기 마음 인정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애기 마음 저 싫어한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너 사고 파는 거 그거 할 때 애기 마음 맨날 올라오는데.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왜 인정이 안 돼? 그게 너무 너지? 거부감이 들고. 그러니까 애기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찮게 그냥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되게 절망감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목표가 있어서 그래. 엄마 되겠다. 인간답게 살겠다. 다 내려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게 집착이지. 목적의식. 그걸 못 내려놓네. 집착을. 집착하는 가해자가 훌륭해지겠다. 뭐 좋은 엄마 되겠다. 야, 머리로 다 좋은 엄마 되겠다. 훌륭해지겠다. 목표 세우면 다 그렇게 되냐? 그걸 내려놓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못 내려놔. 왜? 집착하는 놈이 누굴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놈.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은 둘 중에 하나죠. 버림받은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 버리거나. 하기는 좀 전에 버렸어. 너는 집착해. 버림받은 마음은 약자 마음이거든. 약자 싫어. 너무 두려워. 이걸 보면 아프고. 그러니까 강자하겠대. 강자는 뭐야? 사랑받겠다고 딱 집착해. 가해자를 하는 거야. 강자하겠다는 게. 마음 인정 안 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되지. 아니면 버려. 두 가지를 쓰는데 넌 집착 쪽이야.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되겠지? 버림받은 마음은 아프다고 너무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애기가 있어. 그 애기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집착을 쓰면서 뭐 어른 되겠다고 지가. 애기가 생각해봐. 3살짜리 애기가 나 어른 될 거야 이렇게 집착하면 어른 돼?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냥 살다 보면 애기로 살다 보면 어른 되는 건데 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몸은 잘하는 때 마음이 잘하는 속도가 못 미쳐서 어른이 안 된 거야. 계속 고집부리다가 걔. 그 애기가 애기인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는 애기인 걸.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빨리 크겠다고 그 애기 마음 붙잡고 있어. 크겠다는 애기 마음 붙잡고 있어서 네가 지금까지 애긴겨. 몸만 잘하고. 자,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너 안 느끼려고 고집부리네. 버림받은 아픔 안 들어가려고. 자, 엄마가 너한테 한 가장 뼈아픈 얘기가 뭐야? 쓸데없는 연하. 한 번 더. 쓸데없는 연하. 이 쓸데없는 연하. 그거 들을 때 어땠어? 너무 아파서 그냥 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연애 아픔이 필요 없는 연애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엄마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쓸데없는 연이라고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납니다. 쓸데없는 연이라고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요. 쓸데없는 연이라고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내 아픔이 두려워요. 내 아픔이 두려워요.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내 존재의 아픔이 두려워요. 내 존재의 아픔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이. 이 약자 마음이. 이 마음이 접니다. 이 마음이 접니다. 가해자의 아픔이 가해자의 아픔이 죽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죽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너 같은 건 죽으라고. 너 같은 건 죽으라고. 평생 나를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너 같은 건 죽으라고. 너 같은 건 죽으라고. 나를 가해하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의 마음의 아픔이 가해자의 마음의 아픔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가짜 마음을 그 가짜 마음 내가 만든 가짜 마음을 내가 만든 가짜 마음을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 마음에 끌려다니며. 그 마음에 끌려다니며. 고통당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너는 쓸데없는 년이라고. 너는 쓸데없는 년이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내 가해자 마음이. 내 가해자 마음이. 아프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짜 마음인 줄 모르고 가짜 마음인 줄 모르고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년이라고 정말 쓸데없는 년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망상 떨며 살았습니다. 망상 떨며 뇌가 오른쪽 뇌 박살이 났어. 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진짜 자기 쓸데없는 년이야. 죽어야 돼. 근데 그 말하는 당초가 뭐냐면 엄마는 그냥 편하니까 딸들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 푸념이야. 그냥 으이, 쓸데없는 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 거야. 푸념을 했는데 얘는 너무 아파. 그러면 엄마한테 막 울면서 나 죽는다고 막 이랬으면 엄마 안 했을 텐데 너무 아프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프니까 그 아픈 거는 두려운 약자 마음을 안 느끼고 고집 부렸어. 고집이 그냥 너는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계속 한 거야. 거기서 막 울면서 내 마음을 솔직히 써야 돼. 엄마 나 죽을 거야. 엄마가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니까 나 진짜 죽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아파. 아프고 두려워. 엄마가 진짜로 너 쓸데없다고 할까 봐 참은 거야. 엄마는 그냥 장난한 건데.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이 생긴 거야. 툭하면 자기한테 너는 쓸데없는 년이니까 빨리 죽어. 넌 죽어야 돼. 근데 그거 마음인데 내가 만든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안 느끼는 거야. 그걸 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운데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애기 마음을 느껴야 되잖아. 그걸 느껴서 너라고 인정해야 이 마음이 가짜인 줄 알고 마음이구나 하는데. 쓸데없는 년이라고. 쓸데없는 년이라고. 차라리 죽어야 한다고. 차라리 죽어야 된다고. 나를 가해하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여의주를. 여의주를. 인간 마음을. 인간 마음을. 다 버려서. 다 버려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 이 가해자 마음 올라오면. 이 가해자 마음 올라오면. 마음인 줄 모르고. 마음인 줄 모르고. 끌려다니며. 끌려다니며.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나를 가해하고. 나를 가해하고. 남을 가해하며. 남을 가해하며. 아프겠습니다. 아프겠습니다. 쓸모없는 년이라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된다고. 수치주는. 수치주는. 가해자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어디가 제일 아팠어? 지금이요? 조금 전에. 속 안에. 위쪽에. 위. 여기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어. 몸이 아팠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서 그 에너지가 있는 거야. 절대 인정 안 하겠다 고집 부리는 애. 그걸 보면 이게 막 아파. 너무 아파. 아픈데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이 아픔과 두려움이 가짜인 걸 알잖아.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걔가 여유주인 이유가 있어. 그걸 느끼다 보면 이게 가짜인 걸 알아. 녹아내려. 그래서 마음이 인정돼. 쓸모없는 년. 그게 그냥 인정되면서 그냥 엄마가 화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 평생 그걸 붙잡고 산 거야, 네가. 그래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그거 느낌이. 자. 쓸모없는 년의 아픔이. 쓸모없는 년의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엄마도 속에 그게 있어.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년이라고. 여자라고. 그 아픔이 있어서 자기를 투사되는 딸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의. 엄마의. 쓸데없는 년의 아픔이. 쓸데없는 년의 아픔이.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쓸데없는 년이라고. 쓸데없는 년이라고.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이 되지? 네. 그럼 쓸데없는 년은 뭐랑 하나 할까? 쓸모 있는 년. 쓸모 있는 마음이야. 쓸모 있는 마음도. 쓸모 있는 마음도. 접니다. 접니다. 맞잖아. 쓸모 있잖아. 네가 밥도 해주고 애도 낳고 키우고 할 거 다 하는데. 네가 쓸데없는 년만 붙잡고 살았으니까 가해자로. 쓸데 있는 못 보는 거야. 안 보여. 이 외통수야. 이 마음에 집착하잖아.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가 왜 문제인 줄 알아? 하나만 봐. 원웨이. 흑아니면 백이여. 내가 다 쓸데 없을까? 쓸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 쓸모만 있을까? 쓸모 없는 것도 있지. 착각을 엄청 하더라고 여러분이. 막 나한테 와서 혜라님 저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나는 쓸모 있는 거 막 얘기해줘. 그럼 또 어떤 애가 와서 혜라님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엄청 우월해. 다 쓸모 있어. 그럼 너의 쓸모 없는 걸 얘기해줘. 그럼 막 화를 내. 어느 때는 왜 쟤한테는 좋은 얘기 해주고 나한테는 나쁜 얘기. 좋은 나쁜 게 아니라 지가 외통수잖아. 하나만 잡고 있잖아. 하나만. 둘 다 나쁜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쓸모 없는 만큼 쓸모가 있는 거야. 알겠어?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 아픔이 두려워서. 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아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네. 버림받은 마음과 하나는 구원받은 마음이지. 사랑받고 구원받은 마음. 사랑받은 마음도 납니다. 사랑받은 마음도 납니다. 맞잖아. 맞아요. 엄마가 쓸데없는 년이라고 할 때 널 사랑해서 한 거야. 지나가는 여자한테 쓸데없는 년이라고 못하지? 내 딸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프다고. 이게 손바닥 뒤집기로 달라. 알아들어? 이제 엄마 쓸데없는 년 얘기 들으니까 사랑으로 느껴지지. 엄마의 사랑 표현 방식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봐. 이제 네가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얘기해봐.
뭐였지? 아기 마음 인정이 안 돼. 아기 마음 인정이 안 돼요. 네. 그거였어, 그치? 네. 아기 마음 인정 진짜 완전 쓸모없는 사람. 지금 인정했잖아. 네. 네 아기 마음. 모든 마음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아기 마음이 네가 인정해버리면 가짜인 걸 알아. 가짜인 걸 알아. 네가 아기 마음일 뿐이라는 걸 알아. 아기 마음과 아기는 다른 거지, 그치? 어른도 아기 마음 써야 돼. 혜란님 아기 마음 쓰거든. 하지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 근데 너는 아기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아무 때나 쓰지. 아무 때나 쓰지. 끌려다니고. 그게 창피한 거지. 아기 마음이 창피한 게 아니지. 맞아요. 자,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그럼 아기 마음과 하나인 거 어른 마음이지? 네. 어른 마음이 납니다. 어른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네. 그래, 네가 어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속에 이미 어른 마음도 있다고. 근데 아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어기 어른 마음을 인정 못했을 뿐이라고. 마음만 인정하면 그거 쓸 때 제대로, 그것도 머리로 쓰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인정을 많이 한 만큼 저절로 쓰게 돼. 자꾸 머리를 쓰는데 여러분 소용없어. 어른인 척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걸. 뭘 어른이 된다고. 그건 또 뭐야. 어른에 집착하고 아기 마음을 또 버리니까. 그것도 잘못되지, 그치?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어른 마음도 납니다. 어른 마음도 납니다.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어른 마음 올라오면? 어른 마음 올라오면 어른 마음도 인정하겠습니다. 어른 마음도 인정하겠습니다. 집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올라오는 마음 막지 않고 올라오는 마음 막지 않고 억지로 집착하며 억지로 집착하며 마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아기 마음 올라오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게 막 밖에서 막 애기짓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 인정하고 그냥 표현하고 아주 치명적이지 않으면, 그치? 그럼 조금 이따 어른 마음도 알게 되고 시행 과정이 필요해. 조금 수치 당해도, 그치? 또 고집 부리면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잖아. 좋지도 않은 머리로 내려놓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어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좀 상을 버릴래? 깨달음은 뭐야? 어른인데 아기이고 아기인데 어른이고 지혜로운 현자인데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지혜롭고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아는데 모르고 모르는데 알고 예쁜데 못생겼고 못생겼는데 예쁘고 묘한 거야. 그래서 묘하다 하잖아 본성이. 근데 너는 벌써 어른 되려고 집착할 때 너는 너를 가둔 거야. 어른 마음에만 집착해서. 이 깨달음의 공부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나라고 인정하는 거야. 상에 매이면 안 돼. 그래서 수행자 상이라는 게 생겨. 마음 공부를 하고 오면 안 돼. 골치 아파.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 뭐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 규율에 매여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체가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쓰여지질 않아. 머리로 살려고 할 때 완전성이 없는 거야. 그냥 마음한테 맡겨. 우리는 그냥 마음을 다 인정할 뿐이야. 거지도 나고 부자 마음도 나고 내 속에 다 있어 이미. 거지 마음에 집착해서 거지가 되는 거야. 부자 마음에 집착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 마음에 집착해서 된 부자는 늘 괴로워 거지 될까 봐. 알아들어? 거지 마음에 집착해서 된 거지는 날마다 괴로워 부자가 못 돼서. 하지만 마음을 인정해서 거지를 하든 부자들을 하든 배짱이 편한 게요. 내가 어른에 집착하잖아 자꾸. 그런 어른은 괴로워. 네가 머리로 그렇게 된 어른. 저절로 어른과 아이 마음을 자유롭게 써야 돼. 아기들하고 놀 때 어른 마음 쓰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 진짜 아기 마음을 써줘야 그때는 어른 같은 거야. 점잖은 척하는 게 어른이 아니라고. 다 인정해. 상을 버리세요 제발 좀. 그래서 뭐 살인자는 나쁘고 전부 살인자 마음이 있을 뿐이야. 그 마음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어떤 상도 없어야 돼. 우리는 아주아주 완전하고 묘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야 돼. 머리를 버려야 돼.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 분별심에 갇힌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도둑질하고 와 그래. 도둑질 한 다음에 도로 가서 그걸 돌려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벌 주면 벌 받고 와. 여러분의 다음 숙제는 그거야.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고 그거 용서를 한번 받고 무릎 꿇고 고집이 꺾어 그때. 무릎 꿇고 빌고 용서받을 때 그 기쁨도 알아야 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 착하게 살려는 마음도 교만이야.
흠결 없이 살려는 마음도 교만이야. 죄인을 분별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계속 사람을 수치주고 내가 그걸 따라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 알아들어? 네. 그래서 너한테 숙제 줄 거야. 너 이제 무서워? 무서워요. 엄마 어디 살아? 천안. 천안 살아?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집에 현금 좀 두고 있니? 있을걸요? 네. 해라, 저 많이 훔쳤어요. 더 이상 훔치면 안 돼요. 어릴 때 많이 훔쳤어요. 그거는 그리고선 용서 안 빌었잖아. 들켜서 맞았어요. 들켜서 맞아서 한 번 더 맞아. 너의 똥싸백 얘기 올라와. 훔쳐. 많이. 그래갖고 엄마가 알아차려야 되잖아. 천 원, 이천 원 훔치면 못 알아차리잖아. 엄마가 어느 정도 훔치면 알아차릴 것 같으니? 100만 원. 100만 원 그래. 한 그 정도 훔쳐. 그래서 엄마 없어졌다고 난리치고 막 이러면 네가 고백하고 돌려주는 거야. 근데 되게 이상할 거야. 그냥 마음일 뿐이잖아. 그치? 근데도 네가 그거 잘못했다고 훔치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너 뭐 올라와? 두려운데요. 엄청 두렵고. 아니, 예전에 제가 전적이 있으니까 늘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요. 뭐가 없어졌어 그러면 나 아니야. 뭐 이런. 그걸 청산하게 돼. 그걸 청산하게 돼. 그게 한번 현실에서 일어나야 청산이 되지, 그게. 이게 뭐 세션으로 청산될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다친 사람 아무도 없고, 자, 이 세션을 할 때 원칙이 있어.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엄마니까 얼마든지 널 용서하겠지, 널 구치소에 넣지 않겠지, 설마. 뭐, 그 도대체 너무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여. 아, 내가 이 엄마의 딸로 태어난 운명이라니. 싹싹 빌어야 돼 엄마한테. 네가 있잖아 교만하게 쓸데없는 연이라고 받은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산 연이야. 배 아파.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해서 한번 용서를 받고 어렸을 때 그래서 미운 짓을 한 거고 이건 진짜 네 마음을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할 때 되게 올라올 거야 마음이. 청산을 하면서 준비가 되면 가서 몰래 하고 와. 그러면은 들고 집으로 와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야 없어졌다 난리치면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네가 옛날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해줘야지. 근데 잡아뗄 때 막 두려움이 의심받을까봐 두려움이 들킬까봐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청산. 그걸 이 마음일 뿐이야 하면서 계속 청산. 이 마음일 뿐이야. 알아들어? 이걸 마음일 뿐이라고 인정을 못하면 이게 현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션 하는 거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해서 사실은 엄마 그래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가져가서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알았어? 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했던 애기짓 한번 다시 해서 혼나고도 싶고 용서도 한번 빌고 싶었다고 얘기해. 알겠어? 하는 거야. 완전 범죄. 처음에는 깜빡 속게 하는 거야. 알았어? 막 화내. 나 안 그랬다고 막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뒤지게 쳐맞으면 더 좋은 거야. 엄마 쓰러지면 어떡해. 뭘 쓰러져? 그거 갖다 쓰러지냐? 니네 엄마 절대 안 쓰러져. 구치소 가면 연락하지 마. 나는 치킨 바가 없어.